시원한데 와가지고 오지고 맛있게 먹으라 하지. 이 떡빈테 와가지고 이거 뭐 떡빈테 안 차놓고 내서 입을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는데 없다. 바깥에 가면 더 심해요. 바깥에 가면은 그럼 고생 엄청 하죠. 저 바닷가에 가면 시원한 맛이라 이제 이거 먹어서 빨리 타. 이거 약이야. 저 죽어 그냥 텐트 잘못 들어가면. 여 바닷가에다가 시원해. 소주인가? 폭탄 주다. 폭탄 주다 그거. 소주탄에 물 주면 다 원샷으로 먹어야죠. 이 뭔지 알아맞혀 봐라. 응? 이 뭔지 알아맞혀 보게. 이 모양? 이거 뭔지 알아맞혀. 아니 저 정도는 나도 알아듣는데. 이거가 뭔지 알아맞혀. 이거? 매실 소주 아니었어? 뭐 술대 이거 술 전혀 아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먹게. 한 잔 더 하라고? 소주보다 좋지. 예, 뭐 하여튼 소주잔에 들어가면 다 소주를 알고 막. 아, 맛있네. 그만 짜. 여기 더우면 나중에 나 캠핑카 갖고 올게. 캠핑카에서 그거 먹자. 아, 이거 안에서 그 어디 또 고구마 같은데 그것도. 아, 맛있네. 남서방님이 사간 고기 정말 하도 맛있게. 아니 보기에도 굉장히 진짜 좋은 고기예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생고기는 정말 좋은 고기고 네. 보통 양념갈비들이 이제 수입산으로 이렇게 양념을 맛있게 해가지고 저기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네. 남서방님 네. 정말 많이 발전하셨어요. 왜냐면 네,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네. 아침에 이어서 점심까지 네. 장인장모님한테 해주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 네. 해보는 거 이게 진짜 처음 다 처음이에요. 모든 게. 근데 그게 참 기대를 가져도 되는 게 그 예전에 조서방이 그랬잖아요. 처가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도 하게 되더라. 아니요, 저는 헛된 꿈은 안 꿔요. 안 될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끝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전망이 어둡네요. 예, 꿈을 예. 포기하는 게 쉽지요. 아니 근데 김보성 씨 결혼 전에 이런 공약을 하셨다면요. 일주일에 한 번 요리해주기. 매일 사랑 노래 불러주기. 아, 이거 힘들겠는데? 예, 술자리 가잖아요. 술자리 가면 이제 내가 항상 나는 미안한 마음에 네. 노래를 부르면서 전화를 하죠. 네, 네. 이 노래를 좀 들어줘. 그래가지고 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합니다. 어떤 거죠? 네? 신선했으면 좋겠네요. 젖은 소리. 설며시. 아니 들어오지 마. 역할. 아니 그거를 또 와이프가 감동을 해요 가끔. 아 고마워합니다. 그 장인 장모님께서 슈퍼마켓 네, 네, 네. 한다고 그러셨는데. 용량하십니다. 일 좀 도우세요? 슈퍼마켓 일 좀 도우시나요 가끔? 대상도 좀 하시고. 대상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좀 그 좀 멋쩍어서 이게 그런 게 좀 잘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멋쩍어도 사위인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거기 계산대에 앉아서 이렇게 저 이거 얼마입니다. 이게 좀 그렇죠. 아니 계산대가 아니더라도 그 슈퍼마켓에 뭐 이렇게 먼지 쌓인 것도 털 수도 있고 네, 네. 음식들 자리 배치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네네네. 네, 네. 사인회라도 좀 하긴.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함사방님은 장모님과 남이섬 데이트를 하셨어요. 네. 예. 원희 씨는 그 남편분하고 데이트할 때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데이트 되게 많이 다녔어요. 엄마가 고기 재주면 진짜 각산 거기 가서 막 진짜 연예인인데도 막 이렇게 가리고 막 구워 먹고 오고 막 그랬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데이트 장소. 산. 산? 아니, 어느 산? 그 모르지. 산 보고 가나? 어디서 예 엄마가 항상 이렇게 뭐 도시락 같은 걸 싸주셔가지고 어디서 놀다 오라고 하면 어. 대충 어디 한적한 데서 먹고 많이 했어요. 한적해서 좋았구나. 네. 아니 나 진짜 궁금해. 각자 기억에 남는 데이트 장소 있으세요? 저는 그 제가 좀 약간 그 놀이공원을 좋아해요. 아 뭐야? 놀이공원? 네. 형 안 맞아. 이제 평범하지 않아요. 제가 좀 아동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랑 놀이공원에 딱 갔었는데 네. 그 당시 내가 이제 그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주가 언제 뜬대요? 아니, 주값수 바로 그때예요. 아, 네, 그때 막 본인 입으로 여고생들이 막 쫙 와 막 한 수백 명이서 네네 와 하고 근데 아, 옆에 아가씨 누구예요? 막 이러더라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딱 그죠? 딱 한참 인기 있었을 때 올라가고 그때 네, 그 수백 명 앞에서 내가 딱 그랬더니 네. 와이프가 감동을 하더라고. 예 네. 팬들은 통곡하고 후회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없습니다. 인기 지장은 없으셨어요? 지장은 많았죠. 네. 지장은 많았어요. 네. 아니, 원희 씨 정말 오늘 크로 많이 웃으시네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한 시간은 나오겠는데. 아니, 버니 씨랑 신랑이랑.